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주주신문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문고에 북을 울려드릴 조지연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너무 속 썩인다 싶은 종목들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겠다 하는 종목 있다면 저희에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모아서 한 시간 동안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문고 북을 울리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주주신문고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전문가님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자, 토요일을 빛내주는 두 남자입니다. 자, 이데일리 TV 대표 미남 전문가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 지나고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한 주 분량이 아니라 2주치가 쌓여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상담에 앞서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간단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2,400선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이 FOMC를 앞두고 이 경계감이 좀 커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발표 이전에 어떤 경계 심리가 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어떤 충격 여파가 이번 주 시장 내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었습니다. 뭐 수급적인 변수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약 8.0% 상승 정도를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 발표가 나고 나니까 8.3%로 발표가 났었죠.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어떤 쇼크 여파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경계 심리가 좀 더 가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다음 주 FOMC에서 연준이 조금 더 강한 긴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기존에 예상했던 수치는 약 22.6만 건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발표가 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21.3만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은 어느 정도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8월 소매 판매가 미국에서도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치가 0.2%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표가 됐을 때 전월 대비했을 때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좀 어느 정도 양호한 그런 수치들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다음 주 FOMC에서 연준이 조금 더 강한 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면서 투심이 좀 더 위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잠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간에도 좀 어느 정도 눈치 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약 한 5천억 이상의 매수세를 유입을 시켰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한 1,300억 원 이상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 거의 5천억, 4,500억 원 가까운 이제 매도세를 출회하면서 서로 시장 참여자들 간의 이 앞으로 연준의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눈치 보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지수의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번 주 같은 경우 종가상의 기준으로 약 0.06% 하락 마감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렇게 주간 단위 변동성이 뭐 컸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전주 대비해서는 아주 강한 하락폭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이전에 기타 이제 주요국들의 증시의 반등이 나타날 때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그렇게 강한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이 좀 취약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측면 그리고 반등폭도 낮았던 만큼 하방 경직성도 좀 높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좀 관망세가 이어졌는데 다음 주 흐름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될지 오늘 방송 마이맵 또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좀 관망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굉장히 이번 주는 사실 좀 관망세가 짙었던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경제 지표들이 좀 불안정하게 나왔었는데 그런 영향들이 좀 시장에 많이 묻어나지 않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석 연휴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이 사실 추석 이후에 한 2, 3주 정도는 안 좋은 일정적인 측면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많이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이 CPI라든가 PPI가 발표가 되면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나와준 이야기들이 지금 금리 인상 1%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률로 올릴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CPI가 발표가 됐을 때는 약 25%였지만 현재 약 16% 정도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려감이 정말 커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에 대한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이러한 이슈 가지고 1%를 100BP를 인상을 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요동을 치게 되면 오히려 그 순간만큼은 좀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도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분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또 이제 다만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단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요동쳤다가 올라올지언정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반등의 폭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시고 지금같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기조들, 강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좀 요동칠 수 있다는 점, 다만 그에 대해서 회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하시고서 좀 내가 이제 가격 전략을 설정을 할 때 목표가를 높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짧게 가져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 좀 고점 부금에서 부담감이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손절 전략도 분명히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은 사실 이번에 이 CPI와 PPI가 발표가 될 때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빠른 속도로 진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그전에는 계속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유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버렸죠.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주거비 같은 잘 움직이지 않는 보조 지표들, 이 부동산 지표들이 좀 안 좋은 수치들을 보였습니다. 좀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잘 움직이지 않는 지표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빠른 시간에는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기 힘들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좀 긴 시간을 두고 마음에 좀 여유를 두고 좋은 주식을 저가에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빠른 속도로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바닥을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만들어주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먹고 시장을 보시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비슷하게 이번 한 주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세우면 좋겠다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해야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0141님이 보내주셨고요. 자, 한전기술 매수가가 76,400원이시고 비중은 15%이십니다. 만약에 이 종목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 최근 고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매수를 하시고 주가가 아마 쭉쭉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이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기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좀 매매 성향의 차이가 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투자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전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가격에 대한 인상을 하고는 싶지만 사실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 민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쉽사리 올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에 매출액이라든지 실적, 영업이익 자체가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올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이런 내재 가치와 어느 정도 수렴해 가는 것이 주가의 일반적인 흐름인데 이런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이런 실적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내재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공기업 투자는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공기업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단기 변동성을 좀 노리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국전력이 뭐 사우디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는 개별적인 어떤 원전 관련 모멘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7만 6천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은 현재 추가적인 비중 늘리는 거 없이 15%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약 5만 9천 원 구간대에 지켜주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5만 9천 원까지 밀렸을 때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비중 한 5% 정도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보유하신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당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물대 구간이 지금 8만 원 구간대에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7만 5천 원 구간대가 단기적인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장기 추세선 구간도 있고 지난 6월경에 고점 구간을 형성했던 구간대에 매물도 좀 쌓여 있기 때문에 7만 5천 원 구간대 왔을 때는 최소 절반 정도는 소량이라도 소폭의 이익이라도 좀 실현을 시킨 다음에 좀 잔량을 가지고는 한 8만 원 정도까지만 노리고 이건 너무 길게 가져간다라기보다는 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만 노려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태우 전문가님이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160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세빛캠입니다. 매수가가 16만 2,280원이고요. 비중이 꽤 큽니다. 42%인데요. 이 종목 지금 좀 주가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이 종목 뭐 조금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이 이제 공모가가 3만 5천 원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15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이 종목이 상장하면서부터 이전에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도 있었죠. 그런 새로운 종목들이 상장을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들이 이어졌는데 사실 단기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손실이 나더라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폐배터리 시장의 이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뭐 시장 규모만 보게 되면은 뭐 60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액상형 전구체 복합액을 지금 뭐 주요 사업 부문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은 좋지만 가격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면서 추후에 평균 단가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일단 좀 흐름을 좀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30분 봉으로 좀 나눠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쪼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좀 자리를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보여지는 구간이에요. 6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약 100% 정도 단기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단기적인 부담감이 존재하니까 좀 조정이 받아지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 추세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꺾이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고점 찍어준 이후에 대량 거래량, 지금 매도 물량이 한 번에 이렇게 강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 횡보하면서도 중간중간 묵직한 물량들이 튀어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추세가 꺾였을 때는 우리가 하방으로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꺾이기 직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현 구간 15만 원대가 이탈되면은 13만 원 구간까지는 열어놔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서 비중 조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일자에 보면은 하루 만에 약 9%가 지금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하루 만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기술적 반등 조금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고려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 기술적 반등이 보여지게 되면 지금 자리는 그래도 지켜줄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여기 지켜주면 그래도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 16만 원대. 지금 계속해서 여기 저항 맞아지는 구간들 보시게 되면은 16만 원대에서 16만 5천 원 구간에서 저항이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선들인데 해당 구간 저항대가 발생을 했으니까 튀어 올랐을 때는 16만 원 수준까지는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당 구간 지지를 받고 올라오게 되면 16만 원 정도에서 비중을 확실하게 확 줄여버리는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다. 지금 구간이 그냥 이탈이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에서는 14만 5천 원 구간, 7천 원 구간 말씀을 드릴게요. 14만 7천 원 이탈됐을 때는 비중을 한 절반 이상은 확실하게 줄이시는 게 좀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 참고를 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6만 원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14만 7천 원 이탈됐을 때는 해당 구간에서 14만 7천 원 이탈될 때 20% 정도 반매도 정도는 진행을 하시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차 목표가 16만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가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신문고 여러분들의 한 주 동안의 고민 모아 모아서 한 시간 동안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두 전문가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에 실시간 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은 유튜브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김효정 님이 보내주셨고요. 자, 먼저 응원부터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세 분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종목 궁금하신 종목은 덕신하우징이고요. 자, 매수가는 2,247원입니다. 비중은 10% 보유 중이시고요. 자, 향후 대응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조금은 더 홀딩해서 조금 더 수익을 조금 더 올려보자, 극대화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바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 아마 또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데크플레이트 생산 시공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로는 점유율 약 30% 정도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만큼 이 해당 기업 지금 최근에 뭐 건설업 자체는 워낙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이제 수주 실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추후에 이렇게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도 이 건설업에 대한 낙수 효과를 좀 받아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재무적으로 보았을 때 실적에 대한 증가세 우상향을 보여주는 이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덕신하우징의 지난해 기준 유보율을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약 1,650%가 넘는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반면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86%로 상대적으로 이제 재무의 안전성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이번 연도의 실적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게 되면은 1분기 같은 영업이익이 15억 원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2분기 실적이 8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800% 이상의 이제 성장성을 좀 보여주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이번 이제 2분기에 590억 원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거의 뭐 전년 대비했을 때 48%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업황 자체도 어느 정도 견조한 상황. 물론 이 업황 자체가 지금 지난해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견조한 업황과 그에 따른 이 덕신하우징 자체의 실적
그 실적에 대한 그 견조함, 이 흐름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홀딩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우선 월봉상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신하우징의 이게 월봉 차트인데 지금 이 빨간 색깔 라인 25일선을 지속적으로 좀 지켜가면서 해당 구간을 올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눌릴 때마다 해당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연초에도 마찬가지로 25일선 지켜주고 나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량의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좀 더 레벨업을 시켜놓은 모습인데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5월, 6월, 7월 약 3개월간 주가가 하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때 흐름을 또 보시게 되면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주가가 눌렸을 때도 이 빨간 색깔 라인 20월선 자체는 잘 지켜주고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아래꼬리 달아주는 모습으로 큰 흐름상에서는 좀 양호한 패턴을 가져가고 있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의 흐름을 좀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매수하신 금액보다는 소폭은 지금 수익권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선은 일단 1차적으로 이 상단 구간의 매물대가 어딘지를 체크해서 1차 목표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2,500원 구간대에 단기적인 저항 구간은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대 뭐 아주 강한 매물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우선은 그래도 2,500원 구간대에서 물량소를 한 차례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2,500원을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좀 더 거래량이 강하게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3,000원 하단 구간 정도까지는 노려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무래도 차트상의 흐름, 큰 흐름상에서는 양호한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2,000원 구간대를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 수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2,0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차 목표가 2,5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까지 2,000원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참고해서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는 유튜브 상담입니다. 이민재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카카오게임즈 58,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손실권이신데 아마 뭐 지난달쯤 매수를 하시고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이 종목 뭐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게임 산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사실 게임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의 포지션에 따라가지고 좀 다른 분위기를 보여진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다른 분위기가 보여지는 게 이제 화장품과 게임이 같이 움직이는데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조금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이면 전일자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감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취하고 있고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많이 잠잠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게임 관련된 사업에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이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전일자에 한국에 방한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진핑 주석을 좀 초청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런 메시지들에서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화답이 오게 되면은 게임 산업 관련해 가지고도 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한 60% 70% 빠졌어요. 막 적게 빠진 종목도 50% 이상은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낙폭이 굉장히 커진 이런 산업군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이렇게 환경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좀 단기간에 치고 올라가는 좀 상승폭을 한 번에 크게 가져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상승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우마무스베라는 게임이 뭐 이제 런칭이 되고 나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지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만들고 있는 구간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그게 안 되면은 그 실망감이 발생을 했을 때 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움직임들이 사실 많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 없이 이 실망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구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전 저점 구간에서는 좀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들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면 21년도 이렇게 붐이 발생하기 직전 횡보하던 가격대와 지금 가격대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교적 안정적인 자리로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하단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을 때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열이 꺾여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면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장기 평선들을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 구간 여기 노란색 원 구간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도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 120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최근에 좀 돌파하는 모습들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나 또다시 120선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저점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해당 구간 지지를 받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장기 이평선 여러 차례 만들어졌던 구간 그리고 이전에 이전 직전 고점 구간이 그 그러니까 이제 여기 120선 맞기 전에 63,000원 구간에 또 저항을 받은 이력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 좀 박스권, 2평선 모아주면서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구간을 좀 생각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를 6만 원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6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좀 여유롭게 두고 보게 되면 산업이 환경적인 부분이 변화가 되면 한 번에 단기간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환경이 발생을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목표가를 높여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당 구간 상단 구간 돌파를 하게 되면은 75,000원 구간까지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전에 급락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해당 구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이 뭐 비교적 얇기 때문에 좀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2차 목표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7만 원대 초반 한 7만 2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차 목표가 6만 원, 2차 목표가 7만 2천 원 설정을 해보시고 조금 시간적 여유 두고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6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7만 2천 원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전화 상담입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휴젤요. 휴젤.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2만 5천 원에 20%예요. 네, 매수가가 12만 5천 원에 비중은 20%. 혹시 예. 시청자님 이 종목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달 전인가, 뭐 한 달 좀 넘었는가 그래요. 네, 뭐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자, 그 예. 이후로 뭐 계속 떨어져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이태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지금 매수하시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쵸. 이 종목 뭐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사연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은 혹시 어떤 것을 보시고 매수를 결정하셨을까요? 이게 저 바닥이 얼마고 또 오르면은 네. 한 13만 원까지 14만 원까지 오를 것 같고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오늘 이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바닥이 얼마고 바닥이 어디가 될지 그리고 어디까지 오를지가 궁금하신 건데 제가 그래서 예. 여쭤보는 겁니다. 매수하신 포인트, 매수를 왜 결정하셨는지, 어떤 재료를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저 보충수고 앞으로 이제 그 좀 나아질까 싶어 가지고 희망을 네. 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선생님한테...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톡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경쟁사로 있는데 휴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매출에 있어서 중국향 보톡스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 그리고 네. 3분기 또 그 영업이익이 뭐 어디든지 4분기 영업이익 앞으로 희망이 얼마 있는지 그쵸. 그것도 최고 궁금해요. 예. 그렇죠. 앞으로 3분기, 4분기 영업이익 매출액이 올라가야지 당연히 주가도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예. 왜 앞서 이 중국향 매출이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보톡스 업체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라고 하면은 사실 예. 이번 연도에 들어서 중국향 이 보톡스 관련 수출이 70%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감소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휴젤이 중국에 수출을 했었는데 수출에 대한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앞으로 3분기, 4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물론 지금 추정치 자체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200억 원대로 견조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 중국이 이 품목을 언제 또 좀 다시 한번 좀 크게 개방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쉽게 예측하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성장한다라고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매수하신 비중이 20%잖아요. 예. 일단은 지금 이 휴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기술적인 분석상 약 11만 원 구간만 잘 지켜주면은 그 구간을 바닥으로 다지고 횡보하다가 추후에 수출량이 좀 급증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11만 원 구간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내가 투자하기보다는 20% 비중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조금 소폭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 축소한 다음에 오히려 나중에 이 휴젤이 중국향 물량 자체가 늘어날 때 다시 한번 좀 늘어난다라는 그 이슈가 있을 때 재공략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많이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연일까요? 네, 전화입니다. 네, 전화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브리 보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만 700원이고 20%예요. 네. 매수가는 2만 700원이시고 비중은 20%이신데요. 자,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뭐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혹시 시청자님 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종목이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어떤 사업 부문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좀 혹시 아실까요? 그 청소기고요. 수익도 잘 나오던데. 네네. 제가 무중 보고 들어갔는데. 아, 무중 보고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에요. 무상증자라는 이슈를 받아서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재료성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파워가 훨씬 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바뀔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막 최근에 멕시코도 갔다 맞아요. 왔고요. 전일자에는 뭐 영국에도 갔잖아, 있었죠. 지금. 네, 지금 유럽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다니면은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슈가 있어요. 삼성전자 M&A 관련된 이슈거든요. 인수합병을 대규모로 진행을 한다. 라는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재료적인 부분들이 작용될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한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좀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에브리봇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이 점유율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봤을 때 이 로봇 청소기 막 있잖아요. 가정집 가보면은 4대 중에 1대 정도가 이 에브리봇 제품이에요. 그 정도로 점유율도 굉장히 좋고 판매량도 계속해서 지금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에 실제로 이제 ODM 방식으로 해가지고 로봇 청소기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삼성에서 이제 로봇 청소기를 수출을 하잖아요. 에브리봇에서 그 장비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성장 산업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가 2만 7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네, 2만 700원이면은 지금 최근에 급등할 때 여기서 잡으셨나 보네요. 네. 네. 일단 해당 구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수익이 났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해당 구간에서 좀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매수가가 사실 좀 불안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매물대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앞으로 다른 종목들도 매매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전에 강하게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저항대가 발생한 구간 있죠.
보시면 네. 거래량 많이 실렸잖아요. 누가 봐도. 네네. 이런 구간에서 이걸 여기까지 향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경우는 사실 지금같이 거래 대금이 적은 시장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매수 전략을 잡을 때는 요 구간에서 뚫고 올라갈 요 구간에서 치고 올라간다면은 정말 짧게 단기 관점으로 해서 2, 3% 정도 먹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소외되면서 쩔어졌을 때 지지 구간 만들어줄 때 매수 전략을 잡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네.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 다른 데로 센 것 같은데 네. 지지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차적으로 장기 평선의 지지를 받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구간이 추가 매수 전략을 잡거나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네.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은 바닥을 한두 차례 정도 다지고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기 추세는 조금 이탈이 됐거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떨어지면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일단 60선까지 좀 열어놓고서 시간적 여유를 더 보자. 지금 FOMC도 남아있고 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발생을 해가지고 16,000원 구간 지금 파란색 선 보이시나요? 네, 네 61선이에요 이게. 60일 이평선인데 요 네. 구간까지 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 비중을 한 5%에서 10% 정도 조금만 더 추가를 한번 해보자. 평균 단가 조금만 조절을 하시고요. 네. 네 지금 이슈들은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해당 구간에서 조금만 비중 늘리고 해당 구간에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와준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는 2만 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싼 구간이죠. 이게 네. 해당 구간에 또다시 지금 대량 거래량을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다가 한 번 거래 대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가 저항대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1차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 해당 구간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다시 어느 정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자.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한 반매도 정도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종목이 대장주예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좀 부각을 받을 때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서 2차 목표가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하면요. 2만 원 1차 목표가에서 비중 어느 정도 축소하시고 2차 목표가는 오버슈팅. 지금 보시면은 2만 3천 원 부근까지 계속해서 지금 윗꼬리가 발생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네네. 요 구간 고려하셔가지고 2만 3천 원 2차 목표가 설정을 해보시고 약수익도 조금은 한번 노려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추가 매수 밴드 만약에 추가적으로 낙폭이 커지면은 어느 정도 비중 확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2만 원 목표가 2만 3천 원 목표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이 1차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만 3천 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13만 7,500원에 5%. 네, 13만 7,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로 그렇게 크진 네.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님이 이 종목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 살 때, 그러니까 사고선 이제 조금 올랐었어요. 네. 올랐었는데 그게 길게 못 가고 바로 떨어지니까 혹시 더 빠지려나 겁이 나서요. 네, 그렇군요. 뭐 최근 4% 넘게 빠지기도 하고 네. 어제도 떨어졌거든요. 자, 바로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 우리 상담자 시청자 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투자 성향이 좀 단기적인 성향이 잘 맞으실까요? 아니면은 중장기적인 성향이 내 투자 성향이 좀 잘 맞으실까요? 네, 좀 길게 보는 편이에요. 길게 보시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네. 지금 이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한다고 해서 걱정할 만한 그런 주식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네. 삼성전기 같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조단위 기업,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조 7천억 원 수준인데 이렇게 네.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엉덩이가 무겁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좀 천천히 올라가 떨어지고 대신에 이제 추세는 타기 때문에 그 큰 흐름상에서의 관점만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MLCC 사업하고 있는 걸로 또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번 3분기에 MLCC 업황 자체가 조금 둔화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실까요? 네. 네. 그 말인 즉슨 그러면 삼성전기의 3분기 영업이익 매출액 똑같이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MLCC 업황 자체가 3분기는 다소 부진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 그 재고에 대한 부분들, 과잉 재고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3분기 이후에 4분기부터는 앞으로 이 MLCC,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이 뭐 IT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전장용, 즉 이제 자동차죠, 이런 곳에 이제 앞으로 수요가 점점 회복이 되면서 MLCC 업황도 3분기를 저점을 다지고 4분기부터 다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점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기도 3분기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3분기를 저점으로 계속해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5%시잖아요. 네. 앞으로 이 삼성전기에 내가 조금 더 힘을 실어 넣어줄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한 비중을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20%까지 늘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추가적으로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3분기가 어느 정도 좀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큰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의 흐름, 큰 흐름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상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인데, 지금 큰 흐름상에서 앞으로 좀 지켜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곳이 약 10만 5천 원 정도 구간대가 보여져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해서 그냥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5천 원 구간 정도까지 밀렸을 때, 그때 내가 추가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제 추가 매수까지 한 다음에 업황 회복을 노리면은 추후에는 이제 뭐 15만 원 그리고 뭐 20만 원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따로 설정 없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전문가님. 네. 그러면은 10만 5천 원을 지지하는 걸 보고 추가 매수를 하라는 네, 맞습니다. 10만 5천 원 지지받는 걸 잘 체크하신 다음에 비중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 고려하셔도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다음 상담자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수 AMS고요. 네. 매수가가 5,930원에 13% 정도 되는데, 네.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네네. 네, 그랬는데, 이게 투매를 제가 3,000원 초반대에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좀 해도 될지 좀 여쭤보고, 목표가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됐는데,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좀 손실을 줄여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 시청자님께 하나만 좀 질문하시면, 지금 추가 매수 여력을 있으신 건가요? 네. 지금 그거를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 이게 현대차 1차 밴더로 알고 있고. 네네. 공부하려고 갖고, 앞으로 수소 뭐 이제 자율주행이나 수소차 이제 차량 종류로 좀 갈까 싶어서 했는데, 네. 저번에 5,500원 유증 들어올 때도 5,500원까지 올랐다가 여기저기서 막 8,000원까지 목표가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네. 했는데 5,500원 싹 밀리더라고요, 계속 또. 너무 힘들어요. 네, 일단 네. 해당 기업 사실 지금 뭐 매도 구간도 아니고 잘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네. 기다려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좀 재료적인 부분을 제가 한 두세 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 네. 기업이 좀 움직이는 해외 관련된 기업이 폭스바겐 관련된 기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 폭스바겐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뭐 시설을 투자를 했다, 아니면은 생산량이 늘어났다,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이 기업이 좀 그래도 이 테마적으로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폭스바겐이 이번에 ID4라는 이 차를 한국에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완판이 됐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이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좀 추세 전환에 대한 모멘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자동차 경량화, 이제 부품 경량화에 대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대 전환, 그리고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면은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지금과는 우리 추가 매수 한번 밴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바로 우리 밴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먼저 월봉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장기평선 부근에 왔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이 딱 추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할 때 주봉상 월봉상으로 장대 양봉 들어오면서 거래대금 발생을 할 때 조금씩 진행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중 한 15%에서 20% 정도까지는 확대를 해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구간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 거래대금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조금 비싸게 잡더라도 들어올 때 추가 매수 밴드를 세우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00원에서 6,000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구간까지 1차적으로 목표를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흐름이 강해요. 한번 슈팅 들어올 때마다 한 20% 30% 슈팅 나오거든요. 그런 흐름이 반복되는 종목이라서 1차 목표가로는 5,000원대 중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슈팅 생각해서 5,4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해당 구간에서는 좀 거래대금 들어올 때 추가 매수 전략 세우시고 1차 목표가 5,400원 한번 잡아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3,3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15% 정도 좀 차분히 해도 될까요? 지금부터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금 추세가 보시면 단기적으로 꺾여 있어요. 그렇죠? 네, 너무 무서워. 제가 볼 때는 좀 장기 평선 하나 정도는 뚫어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2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추세를 돌릴 수 있거든요. 이 캔들이 21선을 돌파를 할 때 그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때부터 한번 잘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 시장 준비를 해야겠죠? 자, 다음 주 뭐 불확실성 해소의 갈림길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FOMC뿐만 아니라 또 굵직한 외교 이벤트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자,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는 역시나 이번 주와 동일하게 개별 이슈성 있는 종목들의 주가의 급등락들이 반복되는 개별주 장세는 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애플페이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다음 주에 있는 글로벌 뷰티 화장품 전문 전시회라고 알려져 있는 인터참 코리아 그리고 유럽 당뇨학회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역시나 큰 틀에서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주요국들의 어떤 통화정책 회의죠.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의 영란은행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정책 회의들이 있는데 뭐 미국이나 영국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과 함께 이런 긴축 기조를 좀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부양적인 입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역시나 FOMC, 미국의 미 연준의 입장이죠. 지금 현재 한 75BP 인상을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이번 발표에서 앞으로 실업률이라든지 어떤 물가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하는 수준 어떤 이런 그 조정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좀 표명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사실 이 컨센서스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수준 정도로만 금리 인상폭이 발표가 되고 또 이제 예상된 수준의 매파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 지수 자체가 시장 자체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좀 회의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뭐 개별 이슈에 의한 종목들이 움직이면 강하겠지만 큰 틀에서 좀 차분히 이 회의를 먼저 지켜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다양한 이슈들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개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FOMC가 끝나야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나와줄 것 같고요. 이 FOMC 결과에 따라 좀 변동이 있을 텐데 저는 외국인 수급을 좀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외국인 지분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통화량 대비해가지고 주식 비중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시가총액 비중을 체크를 해보면은 정말 싼 구간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이렇게 바닥 찍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가진 가치가 굉장히 싼 수준에 왔다라고 하면은 환율만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외국인 수급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졌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가 아니면은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는가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수 포지션이 좀 강하게 들어와지는 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좀 중단기적으로 꾸준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 외국인들은 환율이 떨어질 때 이제
환차익을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환율이 안정화되면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 들어와 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외국인 수급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개별 이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한 테마 흐름들이 나왔던 종목들, 뭐 네옴시티라든가 애플페이,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 순환매 돌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역시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요일 12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찾아오니까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모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